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겼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바로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아홉 명의 나병 환자는 몸은 낫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살아야 되고 몸도 깨끗해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께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